이곳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이른 아침부터 강의실로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데요. 왜 모였을까요? 마침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님도 오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어디 가기로 했죠? 순천이요. 네, 순천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을 다 무엇으로 채운다? 문학으로 채운다. 1년에 한 번씩 네, 하고 있는 거고요. 주제가 바뀝니다. 문학기행일 때도 있고 어학기행일 때도 있는데 올해는 순천 김승호 선생의 무진기행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무진기행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주인공이 일상에서 도망쳐 무진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2박 3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편소설로 대한민국 문학계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무진이라는 도시는 바로 이곳 전라남도 순천이 배경지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어떤 걸 경험할지 같이 떠나볼까요? 이제 기대에 부푼 학생들과 교수님이 하나둘씩 버스에 탑승하고 마지막 인원 체크를 마치면 드디어 순천으로 출발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이번 문학기행의 핵심인 김승옥 작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기대에 부푼 학생들이 부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인천에서 순천까지 4시간 반이 걸리는 대장정. 어느덧 금강산도 아니 순천도 식후경할 시간이 왔네요. 학생들은 이번 문학기행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소설 무진기행에서 본 것처럼 안개를 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김승옥의 바람난 그 여인 하인숙이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인의 마음은 뭐였는지 이거를 제가 추측한 것 같아가지고 이 추측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 이무중입니다. 주인공하고 작가 이름을 바꿨어.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출발해볼까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도착한 순천의 어느 한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드라마 촬영지라고 들었는데 순천 드라마 촬영지인가? 순천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냐! 어디 한번 해보자, 컸어. 이곳은 순천 드라마 촬영장. 축구장 약 12개의 규모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모습을 곳곳에 담고 있는데요. 특히 1970년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달동네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드라마 관련된 내용들도 국어 교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테스트장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드라마에 대해 가르칠 때 좀 더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네요. 각자 순천 드라마 촬영장 이곳저곳을 체험하는 학생에게 과연 교수님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까요? 문학이라는 게 사실 그 내용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학을 쓴 작가에 대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가가 당대에 살았던 사회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세트장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체험학습으로 여기 오면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단 돌아다 보이니까 이런 코스로 짜면 애들이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그 답사를 인솔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학기행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나간읍성입니다.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로 조선시대 읍성의 모습이 잘 남아있고 또한 이곳의 초가집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문학기행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읍성은 오늘날 행정구역이 있는 곳을 방어하는 그냥 시설에 불과해요. 행정중심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국어교사니까 이번에는 고전문학을 염두에 두고 여기 조선 후기 마을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니까 생활사를 체험해본다는 자세로 쭉 보고 사극이나 고전문학에서 접했던 조선시대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네요. 그 고전 시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나 향토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임경엽 장군님의 그 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국문학사 수업에서 임경엽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래서 좀 반가운 이름을 받게 되니까 또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작품 속에 시대 배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을 이렇게 대학교 와서 함으로써 만약 현장에 갔을 때 학생들에게 좀 더 실감나게 그 시대 배경을 묘사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머릿속 깊이 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교사가 됐을 때 학생들 데려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건지 좀 그런 것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일은 일정이 반나절밖에 없어요. 그 가장 중요한 거 가는 거죠. 순천만을 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김수건 문학관에 있는 전시물들을 꼼꼼하게 보는 거. 그게 내일 과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학우들과 함께 나누며 내일은 또 어떤 배움이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은 순천만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한옥형 유수호스텔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이번 문학기행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인 순천만은 8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입니다. 김승옥 작가의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이 되는 순천만. 문학으로만 접했던 학생들이 직접 무진기행 속 주인공이 되어 이곳을 걸었을 땐 어떤 느낌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느라 되게 피곤했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확실히 좀 사랑에 빠질만한 장소인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인숙이 여기서 서울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갈 때가 예쁘네요. 그 소설이 태어난 그 김승호 선생님의 시선으로 한번 장소에 와보는 것, 국어를 가르치는 예비 교사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쪽에 김승옥 문학관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배경도 보고 또 김승옥 선생님의 관련된 좀 자료들도 좀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때론 상황에 맞게 흔들려야 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긴 갈대밭을 지나 도착한 이곳 순천문학관은 김승옥 작가와 문학인 정채봉의 작품 세계가 담긴 장소입니다.
문학 작품으로만 접했던 김승옥 작가. 학생들은 이곳에서 그의 삶을 배우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김승옥 선생님의 일생과 선생님의 가치관을 확인하면서 김승옥 선생님이 그만의 가치관을 문학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알게 되어서 이번에 이제 저가 문학 쪽 소양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 문학관 와가지고 영화 감독으로서의 김승옥의 면모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히 영화만 썼다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70년대 영화를 이끄신 거잖아요. 60년대 문학도 이끄신 분이 70년대 영화까지도 그렇게 큰 영향을 남기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역시 굉장한 인물이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이제 작품을 쓰면서 하게 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학생들도 단순히 교과서 속에서 작품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교과서 안에서 꺼내와서 이것을 실제 환경에 접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셨구나, 진정한 문학인이시구나 라는 것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승옥 선생님은 시대를 앞서서 많은 시나리오를 각색하셨고 또 김동인의 감자를 영화로 옮겨서 본인이 직접 감독도 하셨죠. 그래서 매체 변형, 각색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돼서도 좀 지켜보고 또 학생들과 함께 이것도 수학여행이나 소풍 데리고 와서 오늘 해설사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전문성을 갖춰서 학생들한테 안내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학기행을 통해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멋진 교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